여러분 안녕하세요, 홀리입니다. 망령의 시즌에 나온 이중성 던전에는 풍요의 시즌 복강 무기가 두 종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개는 바로 고정승률이라는 기관총인데요. 오늘은 이 무기의 획득 방법을 알아보고 PvE,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 무기는 마녀여왕 기관 중에 디지털 디럭스를 구매했거나 던전 패스를 구매했다면 즐길 수 있는 이중성 던전에서 드랍으로 획득이 가능하며, 마녀여왕이 끝나고 다음 확장팩이 오면 마녀여왕에 포함될 걸로 예상됩니다. 마지막 보스 드랍이기 때문에 보스에게서 한 번이라도 얻는다면 주에 1회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상자를 통하여 드랍 찬스가 있으며, 캐릭터를 2개 키웠다면 마지막 보스를 세이브한 뒤에 친구들과 계속 마지막 보스를 잡으면서 파밍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추후에 메인 던전에서 밀려나면 주간 로테이션 던전에 해당될 때만 반복 파밍이 가능해집니다. 풍요의 시즌 복강 무기라서 그런지 다른 이중성 무기들과는 달리 제작이 가능하고 5개의 패턴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세요. 풍요의 시즌 복강 무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성들도 포함되어 있고 아주 좋은 특성들도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. 특히 태양 하위 직업과 시너지가 높은 백열과 백열, 사륙의 기록 같은 특성으로 적 다수의 처리에 능하며, 기관총은 보스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보스 딜에 좋은 사선 특성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. 준수한 특성들로 꽤 괜찮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PvE 추천 특성으로는 총열은 화살촉 브레이크, 탄창 탄약은 부가 탄창, 세 번째 특성은 무자비한 먹이 쟁탈전, 네 번째 특성은 백열이고, 걸작은 제장전이고, 제작일 경우에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기관총은 기본적으로 제장전이 매우 느린 쪽에 속하기에 제장전과 탄창 증가 특성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. 쫄과 정해처리형 특성 조합이라서 제장전을 빠르게 하기 위한 무자비한 먹이 쟁탈전과 태양 시너지가 좋은 백열을 조합했지만, 적 처리에는 사륙의 기록도 상당히 좋다는 걸 명심하세요. 지금은 기관총이 보스 딜을 하기에 좀 어렵지만 나중에 할만한 걸 초이스 하실 거라면 탄창을 연장 탄창으로 하고 세 번째는 야전 준비, 네 번째는 사선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. 연장 탄창은 제장전이 20 떨어지는 페널티도 있으니까 부가 탄창과 줄다리기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세 번째 대체 특성으로는 야전 준비 등이 괜찮으며, 네 번째는 사륙의 기록 또한 매우 좋은 특성이고,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선은 보스용으로 쓰실 경우에만 찍어주세요.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총열은 망치 단조 강선, 탄창 탄약은 정밀 조준 탄약, 세 번째 특성은 압박, 네 번째 특성은 사거리 확보 장치이고, 걸작은 사거리이며 제작인 경우에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기관총은 조준 시간이 깝깝한데 조작성 관련 특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준이 느리다는 걸 감안하고 사용하셔야 하고, 그래서 조작성 관련 총열과 걸작을 배제했지만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으시다면 총열에 화살촉 브레이크, 걸작을 조작성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. 빠른 무장은 다른 무기를 쓰다가 이걸 꺼내들 때 좋지만 중화기탄을 먹으면 거의 중화기를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동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. 세 번째 대체 특성으로는 야전 준비, 집중, 빠른 무장 정도를 사용 가능하고, 네 번째는 사륙의 기록 정도를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. 고정 승률은 매우 괜찮은 기관총이며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총기입니다. 백열은 엄청난 쫄 처리 능력을 보여주며 사륙의 기록 또한 매우 괜찮기 때문에 괜찮게 사용할 수 있죠. 던전 플레이가 가능하다면 공명 무기를 모아 제작을 하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 여기까지이며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바이바이.